족저근막염과 을 구분할 수 있는 팁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힘청구름한요원 원장입니다. 오늘은 발바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쪽 발바닥에서 통증이나 푹푹 쑤시는 느낌, 아니면 저림이나 화끈거림, 열감 같은 것들이 느껴질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족저근막염이라고 하는 병을 의심합니다. 그런데 족저근막염인 줄 알고 병원에서도 족저근막염이라고 하고 그에 알맞는 치료를 열심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호전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럴 때 혹시 족저근막염이 아닌 다른 병은 아닐까? 첫 번째로 의심해야 되는 질환은 바로 말초신경 병증입니다. 족저근막염은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할수 있기는 하지만 일단 치료와 관리가 들어가면 그 증상은 굉장히 잘 호전되는 편에 속합니다. 그렇지만 말초신경병증은 다릅니다. 치료가 결코 만만하지가 않은 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치료에 돌입해야 하는데요.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사실은 말초신경병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족저근막염과 말초신경병증을 구분할 수 있는 팁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팁첫 번째는요, 걷거나 서 있지 않았을 때 증상이 어떠한가입니다. 족저근막염이라고 한다면은 그 증상이 정도가 아주 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걷거나 서 있거나 하지 않을 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으면서 체중 부하가 많이 발에 실리지 않을 때에는 발바닥 통증이 심한 경우는 드뭅니다. 그렇지만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한다면은 걷거나 서 있지 않아도 그 통증이 꽤나 심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잠들기 전에 누웠을 때, 아니면은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쑤시고 아프고 화끈거리고 열감이 나며 굉장히 불편한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족저근막염과 말초신경병증을 구분할 수 있는 팁두 번째, 바로 압통점. 요만한 엄지손톱만한 압통점을 찾을 수 있는가입니다. 족저근막염의 경우 명확한 압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한다면은 아픈 부위를 아무리 꼼꼼히 눌러본다고 하더라도 국소적으로 명확한 압통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초신경병증이라고 한다면은 족저근막염과 달리 물리치료요법에 잘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초신경병증을 치료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치료를 받으셔야만 발바닥의 통증과 쑤심, 화끈거림, 저림, 열감 이런 불편한 증상에서 서서히 벗어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알려드린 팁 2개, 이 2개를 통해 본인의 발바닥의 상태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확인해보세요. 만일 족저근막염이 아니라 말초신경병증에 더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은 지금 치료받고 계신 담당 의사 선생님이나 한의사 선생님과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